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어버린 요즘 소매업소들은 대목에도 힘겨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은 여전히 대목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취재해봤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한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화장품 전문점입니다. 막바지 연말 선물 장만에 나선 손님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요즘에도 타인종들을 중심으로 손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Just my mom has always liked stuff from Korean, like either markets or beauty products. Like I bought lotion, so I wanted to make sure it smelled good or it felt good in your hands. So I wanted to come and experience it by like in person.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을 갖춘 것은 물론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0%, 70%도 오시고 뭐 1불짜리를 사더라도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다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온라인 쇼핑 영향으로 손님이 계속 줄었던 한인타운의 한 유명 잡화 전문 매장입니다. 몇년 전부터 차별화를 꾀하면서 온라인에서 구할 수 없는 다양한 한국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걸 사러 왔는데 그냥 와 있으니까 구경하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선물 같은 거 사야 될거 있나만 궁금해서 하는 거죠. 뭐가 있는지. 그러면 생각도 안한 것들도 많고. 매출도 올라가고 특히 젊은 층과 타인종 등 새로운 고객 유치에도 효과를 봤습니다. 늦게 준비하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그 인터넷에 없는 제품들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 보는 재미도 있고 쇼핑하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전자상거래가 대세라지만 오프라인 매장만의 장점을 살려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한인 업소들도 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